내가 승상이 될 자격이 없다니. 따지고 보면 진우미나 너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내고 기회를 봐서 죽음께 다시 책을 올릴 터인데 조금만 참으시지요. 서방님. 놀랍게도 그간 조태우와 노예는 서로 사통하는 사이로 발전했던 것. 태우마마. 이여승상, 참으로 무례하십니다. 네, 뭐라 했습니까? 그리 자중하라 일러군을 죽은 앞에서 뭐하는 짓입니까? 대체 이 세 사람은 무슨 관계인 걸까? 아, 9년 전, 노예가 환관이던 시절. 아, 모르겠다. 조태호는 우연히 노예를 훔쳐보게 되는데 그가 환관이 아닌 건강한 사내란 사실을 알게 됐던 것. 세상에. 이미 주군께서는 태우마마가 밤마다 사는 놈들과 놀아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제게 수습을 명하셨으니 태우마마께서 인사권에만 개입하지 않는다면 무탈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승상, 대신 제 부탁을 들어준다면 내 한번 고려해보지요. 과연 조태우의 거래 조건은 무엇일까? 수신 노에라 하옵니다. 그녀는 외간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노예를 자신의 처소로 들인 것이다. 해서 어쩌실 겁니까? 죽음께 우리 사이를 알리기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경고망동을 하시면은 저도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애초에 나를 이 왕실에 들인 것도 승상이고 이 사람을 제게 보낸 것도 승상입니다. 허니 우린 이미 한 배를 탄모. 우리 관계를 들키는 날엔 여승상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하실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오너라. 과연 여불위가 준비한 것은 무엇일까? 노예와 조태호는 정을 통한 것으로도 모자라 두 자식까지 낳아 기르고 있었던 것.